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 지수가 지난달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달 경제 고통 지수는 6.6이었습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1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지표입니다.